인스타 돋보기 들어갔는데 그 이제 한 9개의 피드가 뜨는데 9개가 다 이제 여성분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손 들어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저 주제로 하겠습니다. 여자가 보기에 최고의 남자 취미 또는 최악의 남자 취미를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요. 좀 재밌게 최악부터 골라봅시다. 최악의 취미 리스트. 최악의 취미 리스트가 롤이라고? 아, 롤이 생각보다 많네요. 레전드네.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이거? 아니 근데 진심으로 몰라서 그런데 왜 롤이에요? 점점점. 야, 남자들 궁금해한다. 롤하면 성격이 나온다. 전화하자고 했는데 롤하고 있다 그러면 개그캄. 롤하면 연락 안 봄. 패드립 할 것 같아서. 야 근데 롤하면서도 욕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아, 나 잘게 하고 롤하고 있고. 그거는 롤이 아니라 나 잘게 하고 다른 걸 해도 싫은 거잖아. 아 근데 뭐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이 게임 중에 연락을 못 보는 게임이에요. 다른 거랑 다르게 게임 중에 전화, 메시지 이런 걸 못하는 게임이야. 실제로 느낌상.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도 롤 하니까 쉴드 치고 싶거든요. 저도 롤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쉴드 치고 싶거든요. 근데 맞아, 롤 하는 중에 연락 안 되고요. 성격이 안 좋을 것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성격을 안 좋게 만들어요. 롤은 진짜 정신병 게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 롤 하면 진짜 없던 스트레스까지 막 나와가지고 욕하게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저는 채팅을 안 치는데 아무튼 뭔 말인지 압니다. 근데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 최악의 취미 리스트지만 이거 한다 해서 무조건 걸러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 롤로 걸르면 남자들 절반이 걸러져 버려요. 오토바이가 좀 있네요 생각보다. 나 전혀 몰랐네. 그러니까 배달할 때 하는 그런 오토바이 말고 약간 바이크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아예 좀 비싼 오토바이 타고 좀 그 모임도 있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위험해서? 뭐 바이크 타면 뭐가 있고 저럴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남자친구가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일찍 죽을 것 같다고. 아 근데 오토바이가 위험한 건 맞죠. 위험한 건 맞는데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어떨 것 같고 약간 이런 건 아니구나. 그냥 위험해서. 아이돌 덕질이 생각보다 많네. 아이돌 덕질? 여자 아이돌 덕질하는 거? 그래? 얼만큼? 돈 겁나 써서 팬사인회 가고 손 깍지 끼고 얼만큼의 덕질이에요? 그냥 직캠 보고 좋아하고 이런 거야? 아니면 아 직캠까지는 괜찮은데 돈 써가지고 이제 콘서트 가고 굿즈 다 모으고 아이돌 포스터 입고 이런 것까지? 난 팔로우까지만 허용. 오케이 아이돌 덕질 직캠까지는 허용. 근데 이건 진짜 다행이네요. 직캠 보는 남자들은 진짜 많거든요. 자 그럼 이거 아이돌 덕질에서 공연 보러 가거나 뭐 팬사인회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앨범이 나오면 CD 한 장 정도는 사. 뭐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CD를 그냥 한 장씩 모아두는 거야. 앨범 CD 그건 전혀 괜찮. 그건 전혀 상관없다. 그 정도는 가능. 오 직캠 및 CD 구매까지는 허용. 인스타 중독? 근데 요즘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나이대 한 80-90%가 인스타 중독이기는 해요. 중독도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내가 올리는 걸 말하는 건지 내가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맨날 스토리 올리는 거? 존나 나잖아? 존나 난데? 어떡하지? 나 냉장고 부서져가지고 신나서 냉장고 치우기 전에 냉장고 부서진 사진부터 찍었는데 존나 나잖아? 무조건 실시간 일상 공유하는 사람? 존나 나잖아? 축구 갈 때마다 축구 갔다고 올리고. 난 직업이어서 괜찮다고? 다행이다. 직업적 허용인가요? 남들을 웃기려고 올리는 건 괜찮다. 알고리즘에 왕찌찌만 있다. 존나 나잖아? 인스타 돋보기 들어갔는데 그 이제 한 9개의 피드가 뜨는데 9개가 다 이제 여성분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손 들어봐. 인스타 중독, 돋보기, 여자 도배 및 어딜 가나 스토리 올리는 사람. 자 5번 가겠습니다. 동아리 동호회 많이 나가는 사람. 존나 그것도 난데 어떡하냐. 최악인 걸 많이 갖고 있네. 술 좋아하는 사람, 모임 많은 사람. 근데 이거 중요해요. 여자 없는 모임이어도 잦으면 싫어? 매주 술 마시는 모임이 있어. 근데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마셔. 그것도 싫어? 여자 없는 모임은 상관없다. 주 1회 정도는 괜찮다. 오래 마셔서 별로임. 그것도 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끼리는 오랜만에 시간 에서 만나는 거니까 좀 일찍 봐. 6시쯤 만나. 저녁 6시. 그리고 아침 9시까지 술 마셔요. 그럼 나 15시간씩 술 먹는단 말이야. 어때요 그런 사람? 근데 남자들끼리만이야. 별론데? 연락만 잘 되면 된다. 아 근데 모임 많은 사람이 싫구나.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 취미 리스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를 싫어하는지가 좀 많이 보이기는 하네. 유흥 즐기고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모임 자주 나가는 거 싫어하고 아이도 덕질 싫어하고 인스타 중독 싫어하고 바이크 싫어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안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냐? 인스타 안 하면서 롤도 안 해. 그러면서 모임은 없어야 돼. 완전 찐따인데 인스타도 안 하고 롤도 안 하고 오토바이도 안 타면서 모임도 없고. 근데 찐따인데 아이돌도 좋아하면 안 돼. 자연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종합해보니 문명인이네.
아 존나 웃기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최악의 취미 리스트지 걸러야 될 남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남자 최고의 취미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궁금하네. 얼마나 최악인 게 많았어. 와 운동이 개많네. 야 운동이 진짜 쫘르륵 나오네. 운동. 자 운동도 괜찮은 거. 축구, 헬스, 농구도 좋아요. 아니 잠깐만, 청소가 취미인 사람이 있어? 너 그냥 집안일 잘하는 남자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청소가 취미인 사람이 어딨어? 청소는 자주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취미라고는 보통 안 하지. 아 저 취미 활동 좀 하러 갈게요 하고 청소를 내, 집 청소를. 복싱, 배구, 주짓수, 유도. 아 주짓수는 안 돼? 아 주짓수는 또 이제 여성분이랑 또 뒹구르면서 하는 운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성이랑 할 때도 있어. 그지? 좀 가깝게 몸이 좀 맞닿은 상태로 운동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짓수는. 수영 좋다고? 수영 갔다가 비키니 입은 여성분들 보시면 어떡해. 아 수영장은 비키니가 안 되나? 미안 수영을 안 해서 내가 미안 워터파크 생각해서 미안. 오케이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 요리. 요리가 최고의 취미 리스트. 인정이지 인정이지. 요리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아 요리는 근데 좋을 수밖에 없어. 이건 솔직히 말하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창창하다. 결혼까지 생각한다. 너와 결혼까지 생각해서가 되지. 이거는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하면 베스트라고? 야 근데 남자친구가 요리해줬으면 설거지는 도와줘야지. 가만히 먹고 설거지할 때도 가만히 앉아있으려 그래? 남성분들 그 이제 여자들이 취미 뭐냐 물어보면은 김치찌개랑 계란후라이 할 줄 알면 요리 취미에 넣어주세요. 일단 호감입니다.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아 제가 혼자 산 지 좀 돼서 요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요리 좋아하시네요? 이러면은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해. 김치찌개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저는 근데 한식 위주로 좋아해서 한식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제 바꿔 빨리. 뭐 좋아하세요? 취미 어떤 거 있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라면, 김치찌개, 계란후라이 이건데 취미로 요리를 얘기하면 돼요. 일단 호감이잖아. 자 3번 갑니다. 아, 적금 드는 남자? 미안한데 적금은 취미가 아니야. 적금 드는 남자가 좋긴 하지. 독서? 독서가 최고의 취미 리스트라고? 뻥치지마. 그냥 집에 그냥 박혀있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독서가 취미야? 근데 독서 모임이 있어. 괜찮아? 남녀 섞여있음 싫지? 그냥 집에 박혀서 독서하는 게 좋은 거잖아. 싫어지네 또. 책 다 찢어버림. 잠깐 그래 이것도 모순이야. 집에 박혀있는 거는 좋아하는데 롤은 또 하면 안 돼. 집에 박혀있는 건 좋아하는데 롤 안 되고 애니 안 좋아하고 아이돌 안 되고 인스타도 안 돼. 집에서 그럼 뭘 하고 있어야 되지? 근데 또 밖에 나가지 말래. 먹고 자기만 하고 운동 갔다 오고 요리만 해야 돼. 아 운동도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운명인을 좋아하는 거지? 오케이 악기. 악기가 취미인 사람 너무 좋죠. 피아노, 베이스, 드럼, 기타. 근데 그러면 이런 악기들 어때요? 뭐 리코더. 아 나는 취미로 집에서 리코더 부르고 있어. 저도 취미 리코더거든요. 오카리나 어떤데? 완전 깨는데? 그니까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밴드 악기들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드럼, 피아노, 기타, 베이스 뭐 요런. 사진 찍기가 취미인 사람? 그니까 인스타 사진 이런 거 말고 카메라 사진 말하는 거죠. 뭐 필름 카메라 아니면 뭐 디지털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취미. 사진. 와 나 이거 1번 진짜 오 감성적일 것 같다. 오케이 자 근데 카메라 사진 작가 취미예요. 자 사진 동호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냅샷 찍으려면 무조건 99%가 여성분을 모델로 쓰거든요. 여자 모델 스냅샷 이거 어때? 보통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 농담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진 찍는 사람들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사진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스냅샷은 여자 모델이에요. 스냅샷 사진 작가분들 인스타 피드 들어가죠? 10명 중에 9명이 여자야. 모델은 어쩔 수 없이 여자 모델로 찍어요. 풍경 찍는 사진 작가. 그러면 너랑 데이트 중에 이제 딱 찍으려 했어. 일본 여행 가서 도쿄의 오다이바 해변을 갔습니다. 오다이바 해변 가가지고 이제 인생사 딱 찍어주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너도 나가가지고 이제 예쁘게 딱 찍으려 했는데 나와 왜 나 찍어줘야지. 나와 배경 찍을 거야. 배경 나와 풍경샷이야. 착각 이래도 괜찮은 거지? 그건 인성 문제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아이폰 잘 찍으면 더 좋아. 옷질이 취미인 남자. 아 옷질이 뭐야? 아 옷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옷 잘 입는 남자도 좋지만 그냥 패션이 취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패션이 취미여서 거의 데이트할 때마다 쇼핑해. 그리고 패션 좋아하면 너도 사진 존내 찍어줘야 돼. 그리고 집에 가면 신발이 100개씩 있어. 어때요? 그런 거 괜찮아?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아 근데 자기 돈이니까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나? 그러니까 내가 그 선을 알고 싶어서 그래. 그냥 적당히 옷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전문적으로 좋아해서 자주 쇼핑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줘야 되고 인스타 올리고 싶고
좋아하니까 신발도 많이 모으고 과외도 괜찮다. 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패션이 취미인 사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독서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빼버렸나? 독서도 있긴 했어요. 아 맞아. 야 드라이브가 취미인 사람 있어. 이건 어때? 여러분들 이게 약간 또 양날의 검인 게 드라이브 취미인 사람 중에 그냥 안전하게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악셀 밟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왕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본인 얘기냐고? 제 차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진짜 안전운전 중에서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난 내 차 타면서 멀미를 해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근데 자부할 수 있어. 저는 운전 좀 잘해요. 드라이브는 좋은데 안전운전. 저 딱지 끊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코딱지 파본 적은 있는데 딱지 끊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너네 진짜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독서가 좋긴 해. 솔직히 말하면 독서 얼마나 건강하고 좋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소개팅 나가가지고 보통 취미활동 어떤 거 하세요? 이랬는데 저는 집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독서 좋아해요 이러면 괜찮아? 아무 상관 없어? 근데 그럴 때 말하면 깨긴 한다고? 컨셉 같다고? 진짜 그럼 너네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알고 보니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아무튼 여자가 보는 최고와 최악의 남자 취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오!